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한성 일단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노상민! 아! 들어갔습니다! 노상민의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0입니다. 네,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 노상민 선수의 프리킥이 또 골문을 가르고 말았는데, 사실 박청혁 골키퍼 입장에서도 막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게, 일단 김한성 선수가 한 번 페이크를 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웅기 선수가 밟아주고 난 이후에 슈팅을 처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의 위치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득점과 동시에 경기가 종료되고 마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20라운드 노상민 선수의 득점으로 울산 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양주 시민축구단은 오늘 경기로 12경기째 무승에 빠지게 됐고, 이 부진을 빨리 떨쳐내지 못한다면 K4리그로 강등되는 것도 분명히 머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 시민축구단이 이렇게 되면서 순위는 또 6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울산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